네, 안녕하세요. 고수익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주식시장을 다시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2% 넘는 낙폭으로 마감을 했고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오미크론 우려에 오늘 국내 증시도 크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 지지선인 2900선도 이탈을 했다가 현재는 2920선 위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0.34%의 낙폭으로 292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4거래일간 거센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이 오늘 7천억 원 이상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980선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0.4% 하락세 1001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코로나 피해주와 수혜주들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오미크론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랜만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언택트가 부각되는 측면에서 메타버스, 게임, NFT 관련주들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빌과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개별주 가운데 분할 후 오늘 재상장한 SK텔레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월요일장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에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다 같이 매수를 하면서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금요일에 빠진 부분이 있죠. 네. 이제 금요일에 빠진 부분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또 야간에 미국 증시가 이제 오전장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때 나스닥이고 다우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이제 주말간에 또 걱정거리를 또 하나씩 만든 상태로 이제 우리가 주말을 좀 보냈었는데요. 네. 뭐 다행히 오늘 우리 증시는 그 걱정을 걱정을 좀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흐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반등이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혹시나 뭐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또는 오후장 들어서 좀 다시 밀리지 않을까도 살짝 걱정이 좀 됐었는데 뭐 다행히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반등폭은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도 지금 올라왔는데 뭐 여전히 경계는 해야겠죠. 네. 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주말에 또 가장 걱정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오미크론 관련돼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뭐 두 배 더 뭐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존의 백신이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편에서는 확산세는 빠르지만은 뭐 경증이다 또는 증상이 되게 약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백신으로 뭐 2주 안에 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오늘도 뭐 스푸트니크 V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코로나 관련돼서 뭐 백신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변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 경계 정도면 되고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처음 봐서 그렇지, 뭐, 좀 우리랑 좀 여태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독감만 봐도, 우리가 독감 백신은 매년 맞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맞지는 않지만은, 또 챙겨 맞으신 분들은 매년 맞으시는 것처럼,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는 독감도 매년 변이 바이러스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모든 바이러스가 그런 거고, 이미 국가 정책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시장에 한번 크게 빠지고 나서, 유동성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을 했는데, 지금은 유동성을 줄이는 와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다 조심해서 일단 다 도망가자라고 하면은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는 경직성이 좀 생긴 것 같고, 지수들도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안 좋을 것 같은 거는 빠져도 반대로 좋을 것 같은 거는 좀 빠르게 매수세가 붙습니다. 뭐 오늘도 보면 일단 백신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언택트 관련주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도 그 헤드업 그 디스플레이, 머리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던 모니터를 통해서 뭐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 가상으로도 만나고 가상으로 회의도 하고 모든 것이 또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메타버스도 언택트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기회로 언택트, 그 다음에 메타버스 게임들이 좀 조금 더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뭔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움직임보다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지금 당장 좋을 것 같은 종목에 매수세가 좀 빠르게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도 보면은 여태까지 계속 매도를 던졌던 기관들이 오히려 이번 기회로도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 마시고 경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겪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대비를 좀 해두자라는 것만 있으면 되지. 이것 때문에 공포다, 다 떨어진다, 다 던지자라고 해봐야 일단 시장은 겪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시장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지만은 지금 당장은 시장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이슈가 될 수 있고 지금 당장 뭔가 살아나기 좋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또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시장 빠질 때 오히려 이렇게 좀 메타버스 이런 데는 우리한테 줄 수 없었던 매수 기회로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미크론 이슈가 주말에 나왔던 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공포나 충격보다는 경계 정도의 수준만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힘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전략을 조금 더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역시 게임주들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10% 이상 강세 보였는데요. 자,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사실 목표가는 예전에 넘었고 네. 지금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도 지금 또 조정도 나오기도 하고 오늘 또 강세가 나타나는데 사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계속 좋았던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공포가 나오니까 또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2.4% 개파락으로 시작한 뒤에 뭐 10%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조이시티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메타버스 게임주들 그다음에 뭐 게임주와 얽힌 뭐 이제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은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살아나는 것을 한 번 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늘 좀 한번 조이시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혹시 이제 조이시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홀딩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 11월 18일 날 20% 정도 그러니까 P2E에 진출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어제 위메이드랑 MOU를 맺었죠. 이제 그러면서 강세가 나왔다가 게임주들 지난주, 재지난주에 조정 나왔을 때 조정 다 받고 또 지난주 후반부터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21선은 계속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선 이탈 전까지는 추세는 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이스틱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가를 넘긴 했지만 이 메타버스나 게임주들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아도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1선도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온라인 강연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 혼자 너무 바쁘네요. 네, 이거 바쁘죠. 저거 오늘 이거 해야 되고. 네. 네, 일단 이번 주 수요일도 이제 온라인 강연회가 좀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요. 뭐 계속 뭐 기술적 분석도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차트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업황을 조금 더 보고 그다음에 거기 내에서 기술적으로 자리 잡는 것까지 조금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계속 뭐 이번 주에는 업황하고 그 다음 주에 기술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 상황에서 계속 변하는 데서 좀 타점을 못 잡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현재 이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내려왔을 때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면은 충분히 시장 체크 다 끝낼 수 있거든요. 시장 체크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잡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전략 좀 공유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뭐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고수에픽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뭐 여전히 고수에픽 내에서는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와서 전략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온라인 강의 내에서도 고수에픽을 좀 같이 이제 공유해드리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오후 6시에 온라인 강연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황과 기술적 분석 모두 여러 가지 폭넓은 이야기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에픽 종목 또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에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29일 고수에픽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질문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 종목입니다. L로 시작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고수에픽 종목이 7개나 나왔는데 꼭 이거를 고르실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오늘. 일단은 네. 이름도 길고요. 네. 그다음에 이름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좀 혼선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좀 혼란이 좀 예상이 좀 되는데 네. 일단 좀 설명 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5천 원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뭐 현재 시장에 영향도 있겠지만은 뭐 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 아침에 개파락 한 이후에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시가 정도에서 아직 좀 맴돌고 좀 있는데요. 하는 일은 경영 참여형 사모 펀드를 운용한다라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무슨 네. 말인지.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또 한 가지 또 풀어본다면 지난주에 저희 고스픽에서도 이제 투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제 그 회사처럼 회사 이름에 마찬가지로 투자라는 단어가 회사 이제 영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뒤에 네 글자 정도는 쉽게 날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앞에 네 글자가 여전히 또 어려운 고난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사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두나무와 같은 이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업종에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좀 기대가 좀 되냐면은 뭐 두나무만 봐도 이제 기대치가 높죠. 뭐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라고 하면은 조금 아울러서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인 업종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고 또 요즘에는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집중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회사들도 나중에 블록체인으로 좀 컸을 때 이 회사가 좀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에 많이 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투자하는 회사들을 직접 또 경영에 참여해서 상장까지도 준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여전히 이름이 그러니까 하는 일은 알겠으나 이름이 많이 어려워서 좀 많은 어려움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투자회사니까 네. 일단 네 글자는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사진도 없으시면 어떡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믿고 가는 거죠. 아, 이제 너무 의지를 많이 하시네요. 의존하고 갑니다. 이제. 네, 자 오늘 A로 시작하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지난주에도 투자회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네. 디스코 하면서 또 이제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 뒤에 비슷한 단어 오늘 이 종목에도 뒤에 네 글자 투자라는 뜻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은근히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종목들이 많은데 투자회사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좀 찾으시면 쉬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도 너무 모르겠다. 이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사진 힌트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다섯 분께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재미있는 오답이나 정확한 정답,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지금 바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44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골프 존 매수가 17만 2천 원에 비중 10%. 매수 이후에 떨어지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6만 7,6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게 저도 골프를 안 치는데 네. 주변에서 골프를 치자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굉장히 젊은데 네, 주변에 맞아요. 골프 치는 애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네. 실제로 뭐 골프 관련 업종에 이제 나아가는 친구들도 생길 만큼 이제 골프에 대한 이제 진입 그 나이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도 거기에 맞게 좀 올라온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택트라는 것도 이제 측면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크린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언택트다 또 메타버스다까지도 은근슬쩍 좀 넘어서 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좋은데 17만 원이면 사실 되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오고 나서 그게 좀 빠진 뒤에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매수가 뭐 싼 건 아니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꼭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매수 위에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매수 위에 떨어지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내가 산 매수가가 최저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사람은 사실 최저가에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손절가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뭐 21선을 뭐 오늘 개파락 나오면서 이탈하긴 했지만은 바로 양봉 나오면서 조금은 만회를 좀 해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테마를 좀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요즘에 또 보면은 주변에
이 업체가 반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추세상 나쁘지 않고요.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도 좋고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투자자분의 이 투자 심리예요. 내 매수하고 나서 좀 하루 이틀 떨어져도 내가 매수한 것보다 10% 15% 떨어져도 내가 보는 방향과 내가 보는 전망이 맞다라고 하면 확신을 가져가도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막 그렇게 갈 건 아니지만은 한 15만원, 15만 5천원 정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국 RNS, 매수가 5,570원에 비중 15%,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리비안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두 달 전에 한번 상한가 기록을 하고 많이 올랐었는데 그 상승폭을 거의 모두 반납을 하고 있고요. 오늘 4,360원 정도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오늘 반등이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바로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리비안 때문에 상한가 나왔던 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때가 9월 30일이거든요. 9월 30일에 4,200원에서 시작해서 5,46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그 당시에 상한가를 간 가격대,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뒤로 거래 없이 주주주주주 내려왔다가 오늘 개파락 이후에 양봉 뜨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좀 한 가지 투자 결정을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당장 손절도 각오를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좀 수동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좀 가져가다가 한 4,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완전히 정리하고 이 종목에선 손을 떼는 거 아니면은 뭐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하는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액티브하고 조금 더 좀 전략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4,200원대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니까 오늘 비중 15%거든요. 그래서 5% 정도는 좀 추가 매수 하셨다가 4,800원, 5,000원쯤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실현을 해가지고 손실도 조금 줄이고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가격 밑으로 더 안 떨어진다고 하면은 4,800원 내지 5,000원까지는 단기 저항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한번 기회 줄 수 있으니까 저때 한번 단기 매도 구간 한번 보시고요. 그 뒤에 흐름은 일단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맞고 다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5,000원 내외에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두는 전략만 좀 인지를 좀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좀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지지가 나오게 되면 한 5,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이 5,000원 이 부근대를 단기 목표가로 보고 회복이 되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가ECS 매수가 14,750원에 비중 15%,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의료기기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여름부터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올라온 이유가 산소 마스크 때문이에요. 네. 지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산소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금 올라왔어요. 일단은 위중증 환자가 이제 늘어나서 뭐 하루에 지금 500명, 600명대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한 달만 해도 진짜 한 몇만 명대 늘어나는 이제 이런 추세다 보니까 뭐 당연히 산소 호흡기에 대한 그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나왔고 오늘도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가격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요. 오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오늘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했고
음봉까지도 나왔다가 음봉에 지금 아랫꼬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난주에는 뭐 그 지난주 금요일 당시는 유변이었죠. 이번에는 뭐 오미크론 바뀌었지만은 이제 그 뉴스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 안 이어갈 것이냐는 오늘 월요일 포함해서 다 이번 주 수요일 한 3일 정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매도가를 고려하는 것보다 월화수 안에 동안에 지난주 금요일 상가를 갖던 12,0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12,000원을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 12,000원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길게 가져간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일까지는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뭐 혹시나 뭐 HTS에서 뭐 알람 기능 이런 거 쓰실 줄 아시면은 한 12,500원 밑으로 가면 알람 한번 울려주세요 한번 이런 것만 신청을 해가지고 너무 좀 집중해서 보면은 또 흔들립니다. 저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개인 보고 있으면 흔들리니까 12,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면은 굳이 섣부르게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도 섣부르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좀 이 종목은 12,000원 중요하게 보자는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0원 지지 여부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까지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서 12,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급하게 정리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역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6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선 ENT 매수가 13,500원에 비중 20%.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폐기물 처리 업체죠. 작년에는 코로나 수혜주로도 부각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 저점 이탈하면서 좀 밑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이 작년에 이제 수혜를 봤던 게 의료 폐기물 때문에 이제 폐기물 처리 좀 집중되면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도 테마 조금 받아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기가 또 겹쳐가지고요. 어떤 테마가 더 좋게 좀 이 종목에 작용을 했는지가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 바로 전 종목이 의료기기 메가 SCS 그 산소 마스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그것도 의료기기고요. 사람이 한번 쓰고 나면 폐기해야 되는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러면은 의료기기의 수요가 높아져서 그 종목이 올라갔다라고 하니 그 의료 폐기물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그 뒤에는 뭐 바로는 아니어도 후발적으로 반등이 나와야지만 사실 테마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위 이미 좀 납품이 나온 상황이라서 빠르게 뭐 정리하기는 어려울 건데 혹시나 의료 폐기물 관련돼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시청 단위의 매수가로 넘어갈 정도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12,000원 정도까지 좀 단기 저항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 테마가 없고 2차전지 테마만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좋습니다. 뭐 당장 단기적으로는 안 나올 수는 있어도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방금 의료 폐기물처럼 의료기기가 수요가 높아지면서 의료 폐기물이 높아지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폐배터리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측면 또 폐배터리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또 제2의 환경오염도 가져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폐배터리 처리 관련주들도 충분히 나중에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장 흔들리면서 주가도 계속 뭐 거래 없이 줄줄줄 흘러가면서 어려운 구간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대처법은요. 오늘 가격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오늘 가격 이탈하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두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후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조금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가격 지켜주고 횡보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비중 축소할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 보시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 원대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했다가 나중에 한 8,000원대 뭐 재매수 그 다음에 만 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려도 홀딩으로 좀 경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 가격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 원대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줄여주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 드렸고요. 지지가 된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천천히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역시 오늘 흐름 보면서 매매 전략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L로 시작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일단 투자회사다라는 힌트를 처음에 드렸고 이름이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 힌트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여주시죠. 자, 앞에 애자는 드렸습니다. 빼고요. 2, 3번 글자는 자, 우주에서 온 우리 친구, 저기 손가락을 맞대서 인사하는 친구죠. 저 손가락을 처음 봤는데 빨갛네요. 저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1982년 영화더라고요. 와. 정말 옛날 영화입니다. 아, 이영자 문화님 그립네요. 그래요. 네. 동년배네요. 네, 동년배예요? 동갑이에요? 네, 이태랑 동갑이네요. 아, 그렇구나. 이태랑 동갑이신 우리 이영자 문화님. 자, 아무튼 말했다. 네, 말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글자가 아주 걱정이었는데 저 영화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 영화를 줄여서 놈놈놈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그 발음을 좀 귀엽게.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것도 저거 알고 저것도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것도 주변에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자, 아무튼 도움을 받아서 준비했고, 자, 그 발음을 좀 귀엽게 써서 네 번째 글자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글자는 또 이제 투자라는, 투자하다라는 역시 그 단어인데,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고다라는 손동작을 넣어드렸습니다. 최고다. 끝에 세 글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끝에 세 글자요.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진 열심히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조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실. 네, 뭐요? 그 친구가 이제 이현주 전문가님의 동년배다는 사실. 내일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비에 이어서. 네, 네, 네. 네, 진짜 새로운 친구 생겼고 일단은 오늘 종목이 진짜 이름이 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름이 무슨 뜻인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 들어서 막 찾아봤는데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무슨 뜻이에요, 없고, 그러면? 회사의 이름이 좀 크게 나와 있는 것들도 없고요. 그냥 이제 뭐 창업회사다라고 원래는 뭐 이제 제일 창업 투자였다고 합니다. 뭐 하필 또 여기서 제일이 좀 들어가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회사 이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뜻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부가적인 정보를 드린다고 하면은 네. 여러 가지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셀트리온,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직방, 왓챠 이런 데까지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성과 좀 많이 올렸고요. 이제 이름은 사실 알파벳으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앞에 두 글자도 이제 알파벳 스펠링이고. 두 글자도 스펠링이고 세 번째도 또 한 가지 스펠링이다 보니까 네네네. 다만 또 이걸 또 한글로 쓰다 보면은 또 굉장히 어렵고 아,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네, 그다음에 투자회사지만 지난주에는 좀 명사형이었다면 이번엔 좀 동사형으로 동사. 앞에 네 글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드려서 난해하기 때문에 더 네. 많은 분들 상담하려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네. 다했고요. 네. 자, 어쨌든 사진, 그 우주인 친구 사진, 그리고 영화 제목, 놈놈놈 제목, 그리고 투자하다. 이 세 가지 잘 조합하시면 오늘 충분히 8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투자회사 오늘 L로 시작한 8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 모르시더라도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채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또 2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7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6만 5,400원에 비중 50%.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네요. 오늘도 3% 넘게 빠지면서 20만 원 선 초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올해 4월달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이분은 더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많이 사셨네요. 네. 네, 많이 사셨고 좀 전략이 자신의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중기적, 장기적으로 막 가져갈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두는 게 낫고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는 장기적으로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팔고 올라올 때마다 팔고 이런 전략으로 들어간 건데 못 팔고 물려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지금 되는 테마로 조금 더 옮겨서 만회한 다음에 그 금액을 다시 여기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단기적 본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본 거였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은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계속 배터리에 대해서는 소재 관련돼서 계속 뉴스 좀 바뀌고 있더니 지난번에 LFP도 잠깐 나왔다가 이제 LFP도 위험하다라는 뉴스도 다시 나왔다가도 또 여전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쓴다라는 회사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한 뒤에 조금 이제 잠잠해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분할과 관련된 이슈 또 막상 이번에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까지 분할하고 나니까 이 회사의 분할되는 이슈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조명 받으면서 빠진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수요는 증가할 거고요. 이 회사의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는 커지기 때문에 뭔가 변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데 근데 내가 단기적으로 물린 거다라고 하면 조금 옮겨도 된다라고 한 게 지금 안 되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 비중이 여기 50% 몰려있으면은 다른 대안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조금 정리해서 다른 것도 옮겨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소극적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거나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이 비중으로 조금 최근 주도 섹터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0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매수가 18,300원에 비중 10%, 전략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경구용 치료제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역시 그 이후에는 차익실현 매물 많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오늘 19,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수익 중이신 인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분은 그 전략을 요청하셨는데 이 종목 반대로 전략이 없으면 매수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뭔가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을 투자할 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업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앞으로 이 회사가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전략을 잘 세워두고 기술적으로 뭐 어떤 차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들을 동향을 좀 봐가면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다행히 이제 매수는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지금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지 이 종목 입장에서 다행인 게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감과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이 종목한테 사실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만으로는 무용이다. 그러면 치료제가 결국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치료제랑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많아질 거고 또 예전에도 우리가 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먹는 약이 나오고 나서 빨리 이게 없어진 걸 보고 나서 아 우리 빨리 먹는 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모멘텀은 굉장히 좀 받쳐주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도 튼튼한 면인데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21선 넘어가면서 한번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가격이 뭐 단기 저항선은 24,000원 정도고요.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28,000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000원과 28,000원 두 가지 가격대 일단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과거 6만원, 65,000원처럼 강하게 갈 수는 없나요라고 하면은 만약에 치료제 개발돼서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한번 조정 나온 이후에 치료제와 관련된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단기성 슈팅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당장은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뭐 치료제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 없으면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 단기와 장기적인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시스 매수가 2,80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카메라 모듈주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전기차 경량화 관련주로도 움직였던 종목인데 흐름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전저점 잠깐 이탈했다가 지금은 일단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회사 관련된 설명은 좀 며칠 전에도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렸습니다. 네. 세보씨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설명 드렸고 또 왠지 그때랑 같은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요. 가격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세한 설명 좀 생략하도록 하고 현재 흐름을 보면은 네. 전저점을 이탈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양봉이 나온 뒤에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2,000원, 2,200원까지는 회복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캠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전저점을 이탈하고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뭐 별다리 대응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른 종목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 아니면은 딱히 뭐 세울 건 없이 일단은 좀 가져가는 것밖에 없고요. 이 회사가 강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재무적인 게 좀 해결 좀 돼야 됩니다. 회사의 현금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아직은 회사 현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현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실적 발표 때 현금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주가 반등이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손실이어도 조금 팔고 좀 많이 떨어지면은 다시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손실을 조금 조금씩 만회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대응할 건 없으니까 여기에 너무 얼미해서 다른 투자까지 말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는 전략이 훨씬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캠시스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0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L넷 매수가 4,300원에 비중 30%. 오늘 저점을 깼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도 정치 관련주로도 움직인 적이 있었고 오늘 좀 200일선을 이탈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3,890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번에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에 뭐 물류 요청했다라고 해서 급등 나온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10월 14일입니다. 이제 10월 14일의 가격을 보면은 사실 지금 시청자님이 본 저가가 아닙니다. 저점을 깼다길래 완전 추세 이탈인 줄 알았던데 네. 봤더니 제가 보는 저점은 3,700원이에요. 왜 3,700원이냐면은 그 이래서 지금 거래량을 항상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시청자님이 봤던 뭐 조금 본다라면 이런 차트를 봤을 텐데 이런 차트 내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서서 거래가 이렇게 나온 캔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캔들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거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금융상품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구간의 가격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1억짜리인데 내가 잠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애한테 2억짜리 계약서 썼다고 해서 그 동네 집값이 2억이 되지가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많은 부분이 대체로 큰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저점은 3,700원으로 보시고요. 3,700원 이탈 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고 3,7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실 필요 있으니까 일단 3,700원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700원 무너지면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A로 시작하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네. 네, 종목 이름 좀 어려워서 네. 5일부터 큰 혼란을 좀 가져왔고요. 네. 일단 블록체인 관련주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NFT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두나무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하락하고 5일선 정도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시가였던 5,340원 이제 이 정도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뭐 목표가로는 뭐 크게 잡진 않았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거래량 좀 있는 은봉에다가 5,9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아왔으나 뭐 NFT 두나무 이런 것이 조금 더 흥한다라고 하면은 뭐 6,500원, 7,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뭐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쉽진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5,9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여기 한 보이는 60일선 정도에 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09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맞나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 정말 어려웠지만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6204번님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오늘 두 분이 하시니까 상현쌤 너무 바쁘시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바쁘시죠? 네, 월요일에. 바쁘네요. 이게 네. 제가 일이 바쁜 게 아니고 말하는 게 너무 바쁘네요. 네, 월요일에 좀 힘내시고요. 네, 힘내. 월요일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죠. 방송 전에 둘 다 앓고 있지 않았어요? 방송하기 직전에 끙끙 앓다가 월요일 힘내서, 너무 힘들다. 그렇죠, 예. 힘내서 하는 거죠.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힘을 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6번님께서는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ST 바이오센서, 하지만 오답이지만 혼자서 축 당첨 감사합니다. 벌써 당첨까지 이제 완성을 해놓으셨는데 오답이죠? 저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식이 네. 전략을 가지고 투자되게 있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되게 됐잖아요. 네. 요거는 확신 가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자 하나로 또 이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신보다는 조금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함께 또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 문자는 96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넘, 저넘, 요넘,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저희가 준비한 사진 힌트를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게 가장 이제 출제 의도였잖아요. 네, 출제 의도. 파악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네. 일단 사실 저게 제일 어렵긴 했습니다. 아,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것 때문에 고생하실 것 같았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저게 오늘 이 종목의 지표 제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으니까 일단은 네. 오늘 종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퀴즈 열심히 잘 맞춰주시고 또 저희 힌트까지 잘 이해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 여기에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다행히 이 주말을 지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은 줄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갭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코스피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2920선 지켜내면서 현재는 0.39% 내림세, 292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7,4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 사이에 개인들은 지금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갭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장중에 천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0.37% 내림세 기록하면서 1002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초보다 좀 빠르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개인들 22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코로나 관련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대부분의 매기가 이곳으로 쏠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제약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진 매트릭스 11% 급등세, 지금 메디콕스도 함께 13%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젠도 오늘은 4%의 탄력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단단하게 받쳐내는 섹터가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개별 모멘텀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지금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쪽 살펴보시면은 지금 위르4를 개발했던 위메이드 넥스트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거의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완계 네오이즈도 NFT가 적용된 여러 가지 게임도 이제 신작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이시티까지도 현재
퍼블리싱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6%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NFT 거래소 오픈 소식뿐만 아니라 개별 모멘텀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산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유상증자 결정한 이후에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3.8%나 지금 내려오면서 19,8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와 SK텔레콤과 SK스퀘어 한번 살펴보시죠. SK텔레콤이 반도체와 ICT 관련해서 SK스퀘어를 인적 분할한 이후에 오늘 재상장을 했는데요. 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SK텔레콤 많이 사면서 10% 가까운 급등세, SK스퀘어는 반대로 8%의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반등폭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고요.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117,500원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